소를 포함한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8%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의 기후 예측 기술.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클라이밋 테크 강의를 맡은 형경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클라이밋 테크, 즉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과 솔루션을 의미하는 기후 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오래전부터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갈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보편화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에 의존하면서 성장해온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없고 생활 수준이나 편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테크는 긴 세월 동안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그리고 틈틈이 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기후이변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를 모두가 직면한 위기로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캐나다와 하와이의 대형 산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폭염,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강타한 폭우 등 사상 최악의 기후이변이 전례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가요? 기존의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 감축 노력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연구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이니시어티브들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경제적 함의를 가지면서 기후산업이 실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기후테크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정책적 기술 로드맵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엔트리 플레이어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에 의해 바텀업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유럽은 현재에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EU는 효용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와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해 수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탄소를 배출하면 수입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유럽의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상쇄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원가가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기업 활동에 깊숙이 침투하여 당면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전기차나 AI 등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정부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적극 앞장서고 있죠. 아리백의 경우 더 클라이밋 그룹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ESG 공시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세계적으로 4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 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기업들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스코프 1, 2, 3를 모두 공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민간 주도로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프 1, 2, 3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스코프 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고 스코프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코프 3입니다. 스코프 3은 사업 운영에서부터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와 같이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말합니다. 이는 가치사슬 배출이라고도 하며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슬 안에서 해당 기업의 부품이나 부분품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운송하는 기업들까지도 모두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테크와 관련 산업은 단순 유행이나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 100세 인간,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범주의 인류 패러다임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기후테크와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한국무역협회가 2024년 2월 1일에 발간한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테크 산업은 2016년 169억 달러, 우리 돈 약 23조 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 우리 돈 약 20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후테크 민간 투자 규모도 2022년 기준 13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정부보다 민간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후테크와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테크의 현재 기술 트렌드는 어떤가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2010년대의 주된 기후테크였다면 현재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기후테크 1.0 시대를 선도했던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은 이제 경제성을 갖춘 단계로 기술의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보급과 확장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술 기업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태양광 사업자와 같은 기업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력과 같은 1차적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기후테크 2.0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즉시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기술, CCUS 기술이라고 하죠. 궁극의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그린 수소, 소형 원자료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ICT와 AI 기술을 발전으로 건물, 공장,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도 1.0 시대에서는 기존의 전력 손실이 많은 백열등과 형광 등을 LED로 교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어디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자동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태양광의 경우에도 일조량이 최적일 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 외에도 패널의 파손이나 먼지 축적으로 인한 광 효율 저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은 로봇이 이를 청소하는 등의 기술도 2세대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속합니다. 앞서 소개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감축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가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를 포집하거나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를 포함한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8%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가축을 키우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대체육부터 가축이 체내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소가 방귀를 낄 때 인공 번개를 이용해 메탄을 제거하는 기술이 스타트업에 의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ICT 기술이 접목된 캡슐로 소의 내장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측정하고 포집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축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사례로 엘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사는 타이어 제조 시 탄력을 부여하는 석유의 부산물인 카본 블랙을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재생 카본 블랙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공정 대비 최대 8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그린 카본으로 만든 타이어를 해외에 수출하면 아리백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적응 기술 분야는 기후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을 전제로 인류가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한 영역인데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의 기후 예측 기술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을 개선하고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도 발전하고 있죠. 또한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해 70%의 호수에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기업 이사도 있습니다. 이사는 자율주행 기반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스스로 충전하는 인공지능 기반 수질 관리 로봇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요. 이 로봇은 평상시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녹조를 감지하면 필터링을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자가 발전이 가능하며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기지로 돌아가 정박합니다. 또한 관리 담당자에게 작업 보고서를 전송하는 AI 기술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 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푸드테크도 적응 기술의 영역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A사는 실내라는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에 덜 민감한 공간에서 고밀도로 새우를 양식하면서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민감한 새우가 감염되고 폐사되지 않게 해주는 자연 생태 모방 기술에 스마트 양식 시스템 기술을 융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제조활동을 하게 되면 기존의 탄소를 마음껏 발생시키며 제조하던 시절에 비해 생산 원가가 비싸지게 되죠. 이러한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이를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공정을 혁신하여 탄소 발생의 여지를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여 비싸진 생산 원가를 다른 부분에서 낮추는 방식도 있으며 민간이나 기타 자연적인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변환해 보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도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압전 효율을 달성한 한양대 연구실을 기술로 창업한 H사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H사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비싼 배터리 대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접목된 센서를 사용해 유도 자기장을 통해 전력을 이용하고 화재나 가스 누출 위험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후테크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이었으나 ICT, AI 등 기반 기술의 발전과 범용화로 인해 기술들이 서로를 돕는 형태로 융합되고 결합하여 다양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테크 창업은 더 이상 기술 개발자들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범용화된 여러 기반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접목하거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현물 출자 제도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사업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후테크의 개념과 현황, 기업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필수적이죠.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기후테크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창업가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